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 친구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미국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858년도에 국회의사당이 지어지던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초기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의 초기 원형 유리 온실과 양쪽의 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은요, 1700년대 후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메디슨이 국가 식물원의 꿈을 함께 공유하면서 1820년 내셔널몰에 식물원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식물원의 건립은 1816년 워싱턴 DC에 있는 컬럼비아 예술과학 지능연구소에서 미국인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식물들을 수집, 재배, 유통하기 위한 식물원 설립을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지금의 위치는 아니지만 1820년 의회의 서쪽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서쪽에 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일반에게 공개가 되면서 193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하면서 약 8만 5천 제곱피트의 유리온실, 미터로 환산을 하면 7,900 제곱미터의 유리온실이 지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은 1856년 의회 도서관 공동위원회 소관하에 정식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1934년부터 의사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사당 건물 관리 책임자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의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유지와 운영과 건설 변경 또는 개선에 대한 책임을 바로 의사당 건물 관리 책임자가 맡고 있고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워싱턴 DC의 가장 핵심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워싱턴 DC를 방문하신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내셔널 몰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위쪽에 백악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을 가장 많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또한 국립자연사박물관, 내셔널 뮤지엄, 그 다음에 에어스페이스 뮤지엄을 많이들 방문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꼭 워싱턴 DC에 오시면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을 방문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의 온실 공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가든 코트에는 화려한 잎과 꽃의 식물, 나무 등으로 아름답게 조성이 된 공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든 코트를 지나면 메인 유리온실인 열대 우림 지역을 재현한 트로픽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의 돔은 93피트의 높이이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높은 위치에서 열대 식물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는 원시 정원은 1억 5천만 년 동안 살아남은 양치류와 다른 고대 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 정원에서는 하와이가 원산지인 식물들을 모아놓았고요. 이 식물들은 화산섬의 특화된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특징입니다. 사막원에서는 다양한 선인장과 다육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초원에서는 식물의학의 기원을 탐구하고 세계 각지의 약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난초원은 수집된 난초 약
5,000개의 표본 중 수백 개의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원은 세계 지중해 기후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희귀종 및 멸종위종 정원은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의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정원은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야외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식물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워싱턴 DC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식물원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도시친구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